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팔천도의 뜨거운 성고민 단언컨대 업계 탑2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퀘스천 지금부터 달려들어 컴온! 과축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지연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연희공주. 뜨거우면 지상열 화요일 2부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토요일을 뜨겁게 달궜던 코너인데 말이죠. 화요일로 예 재리를 옮겼습니다. 더 핫하게 달구려고 동종업계에서 성지식으로 따라올 자가 없는 하이클래스 닥터 저멀조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영 홍성우 원장님 웰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라이브 참인데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예. 역시 말씀하세요. 아, 또 이제 요즘 인기 좀 약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어디에서 뭐 입질이 오나요? 아니 입질 그런 거는 기본이고. 네네네. 70대 할아버지가 저보고 과추형이라는데. 오호.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일단 그랜드파더가. 과추형 이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과추형할 정도니까. 네네네. 아 이제 좀 이게 좀 보편화됐구나. 좀 기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이 이제 뭐 70대 할아버지지 이제는 네네. 형님이죠. 그렇죠. 예, 예.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랜드파더라고 하면 되죠. 그냥 네. 형님. 네. 예, 예. 자, 그리고 예, 또 매운 또 토크 예, 일반 장전했죠. 예. 아, 예. 아,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님 김지영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니까 또 굉장히 네네. 기분이 새롭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 여기 하우스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예. 아, 여기 집 같은데요. 아, 집 같다. 좀 뜨끈하고 네네네. 나중에 저희 사진도 좀 한쪽 구석에 만들어 갖고 넣을까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쓱 봤을 때 두 분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신체 부위로 봤을 때 왠지 어디 쪽 같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팔 쪽 같다. 다리 쪽 같다. 뭐 머리 쪽 같다. 스튜디오 이 분위기가 말이죠. 예, 등짝 같다. 뭐 예, 복근 같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발그레스레한 볼 같은데 느낌이. 아, 밝은 분위기잖아요. 연지곤지요. 네. 예. 그러네요. 저는 약간 좀 쪼개져 있어서 복근 같은 느낌. 아, 복근 같은 느낌. 네. 제가 요거를 서든이로 네. 쓱쓱 예, 네. 떡밥을 네. 던진 게 네. 어떤 식으로 받아드시나. 아. 네. 역시 입 근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네. 아하. 자, 박지윤 님이 제가 아까 쓱 여기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네. 이제 오늘 퀴즈가 이제 기린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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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시를 갑자기 이제 달라고 했는데 기다리던 뜨형과 과주형, 연희공주 목소리 들으니 린. 린자 좋아요? 아, 아쉽네요. 약간 조금 네. 조금 예 뭐질래? 네. 예예 린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저 과추 기린 한번 갑시다. 아, 요 점프선 뛰어. 이거 모자랐던 거. 짧았던 거 길게 해주잖아. 네네. 기. 아 그걸 꼭 해야 되나요? 예, 길로 해야 돼요. 기. 아 저는 근데 기린하고 진짜로 사자랑 싸우는 거 봤거든요. 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그게 기 아니에요? 예, 기. 그게 기였는데. 예. 린. 진짜로. 제가 융통성이 없어. 린 씨를 하는 걸 봤다. 내가 그걸 내가 하려고. 미안합니다. 예, 예. 나 슬프다 진짜. 예, 예. 아, 저는 얀 얘기만 나와야 됩니까? 아니 저는 기린도 오빠 나. 아니 나는 지금 왜냐면 저 장르가 그쪽으로 완전 꽂혀 있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는 줄 알고 기린하고 사자하고 진짜 싸우는 줄 알았다. 네. 린 린치 당하는 거 봤다. 네. 저는 제 이미지가 네. 너무 진짜 내가 과추 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예, 이해됩니다. 내가 충분히. 경주마예요. 네네, 예. 경주마, 네. 자 그러면 기린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만해볼게요. 기 기가 차고 린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방송입니다. 어허 그래요. 예. 네. 와, 이거 오너주고 난 아니고. 자, 오늘 저희 뭐 왜냐면 오늘 가슴 속에서 선인장 나옵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 원래 긍정적인데. 아닙니다. 네. 네네. 자, 정태훈님이 야, 꺄 의사 언니다. 보는 라디오 보니
너무 이쁜 연희공주. 감사합니다. 어허. 그나저나 저희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네. 그 보이는 라디오니까 오랜만에 여기 보고서 예, 본인들 그 용안 좀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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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보이나요? 어색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 생방하기 전에 두 분 네. 데리고 저기 뭐 돼지머리 올릴 거 그랬어요. 더 잘 지냈어야 되나? 네, 지냈어야 되는데. 네네. 네. 자 그 어 이제 그 저 뭐야 저희가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의학적인 예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성 고민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이 코너라고 다시 한번 예 말씀해드리고 네. 기억을 해주십시오.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문자 좀 예 저희가 문진해 보죠. 네, 예. 0893님, 과추형 요즘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이 연예인은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있으세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허. 저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최자님.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얼마 전에 아, 최자 친합니다. 아니 저는 진짜로 그 얼마 유튜브 찍었는데 그 KCM 분하고 같은 또 유튜브 쪽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나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지금 KCM도 나왔는데 네네네. 최자 KCM KCM 최자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힘은요. 근데 원래 KCM 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최자님이 더 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아니 뭐 그건 머스트가 아니에요. 힘으로는 KCM이 훨씬 셀 것 같죠. 제가 방송에 봤는데 몸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KCM이. 네네. 그러면 저 이렇게 쓰고 우리 그 과추 형이 봤을 때 러브 파워는 어떻게 같아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최자님이 짱이겠죠. 저희가 왜냐면 러브 네. FM이기 때문에 네네네. 러브 쪽으로 이제 저희가 문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왜요 최자가? 근데 워낙 뭐 들리는 풍문도 소문도 좀 그렇고 또 이게 이 체격적으로 관상학적으로 보면. 네네. 아, 관상까지. 아니, 얼굴 딱, 딱 얼굴 보면, 보면 아시잖아요. 딱 보면 와 이거는 중심이 잘 잡혔겠다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무게 중심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몸 균형이 잘 맞다 이 말이죠. 예, 네. 예, 예. 아주 좋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 문자 좀 볼까요? 예, 지연 공주. 네 9911님 지연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너튜브도 꼭 챙겨보고 진짜 팬인데 혹시 길 가다가 알아보는 팬들도 있었나요? 다음에 만나면 사인해 주세요. 사진도요. 아유 너무 감사한데요. 사인이 있나요 혹시? 아 그쵸. 그럼 사인이 있죠.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뒤에다가 하고 이거 보이는 라디오니까 예. 한번 예, 보여주게. 아 그럴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우리 저 과추도. 우리 과추도.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네. 네. 그래도 뭐 하나 해봐요. 예예. 네. 예, 예. 뭐 의무 기록에 하는 사인입니다. 수술 기록지에 하는. 보여요? 보여. 아 요쪽에서 봐야겠네. 고기가 낫겠네요. 거기서 아 예 여기서 예, 예. 여기서 그게 낫겠네. 네, 그냥 보이나요? 아 보여요, 보여요. 아 네, 의무 기록지 하는 사인입니다. 의무 기록지 하는 네. 사인. 예, 과추요, 과추. 네네. 아 이 뭐라고 쓴 거죠? 저는 과추형이라고 썼고 보통 제 사인을 밑에 본명도 쓰신 것 같은데요. 예, 본명. 아하. 네. 저희가 그 이 사인은 우리 과추형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소변 볼 때 벽에다가 그거 비슷하네. 네네. 네네. 간단한 용어. 아이덴티티가 있으시네요. 네. 또 소변하면 저지 않습니까? 맞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어허 매일 이제 그 다양한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네. 어쩔 때 뭐 고객 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 진료 케이스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2주의 진료 차트. 자 어떤 분들이 이 두 분을 이제 그 찾아오시는지 어떤 또 치료를 해주시고 예 어떤 시술을 해주시는지 예. 예, 저는 네. 또 이번 주도 질환 환자는 뭐 기억나는 분이 없었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약간 용감한 형제분들, 형제분이 같이 오셨어요 두 분이. 아, 예예예. 예. 진짜로 그 나이도 꽤 많아요. 근데 38, 40인데 둘 다 노총각이고. 네네. 수술하러 오셨더라고요 이게. 네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왔는데. 형제끼리는 이게 쉽지 않은데. 원래 형제끼리 각방 쓰는데. 근데 같이 살고 노총각인데 집에서 한 집에 산대 이렇게. 아 뭔지 알겠다. 왜냐면 같은 혈통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야. 아,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이즈가. 근데
그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들 둘이가 수술하고 와가지고 붕대 감고 있는데 아이고 집 안골 잘 돌아간다면서 하는데 그 형제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마더도 아세요 그걸요? 알죠 당연히. 집에서 오기저 오기저 다니는데 아 그렇지 알지. 나도 네 아빠랑 살았어 인간들하고. 아이고 조상님까지 뭐 아, 아이고 어머님에서 네, 훈훈하게 그러니까. 끝내지 네. 뭐 또 아빠까지 네, 가만히 네. 있는 조상님까지 네, 뭐. 내가 네 아빠랑 살았어 그런 얘기까지 뭐 하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네 갑자기 자 연희공주의 예, 네, 진료 차트는요? 저는 이번에는 뭐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에 그냥 이어서 기억 남는 환자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분은 보통 우리가 피임약 처방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3개월 이상씩 처방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래요? 네, 좀 처음이네. 길게. 처음 듣네. 아 그러셨구나. 왜냐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약이다 보니까 갖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3개월, 뭐 6개월씩 처방을 받아가시는데. 아, 그걸 매일 먹어요? 네. 예, 피임약 매일 먹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 환자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피임약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 이유가 저를 보고 싶어서. 아, 괜히 들었어 진짜. 아, 팬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해봅시다. 이게 네? 다 오늘 예, 날씨 탓입니다. 네. 네. 새벽서부터 번쩍거렸죠. 네, 네. 오는데 비 왔죠. 다 이게 날구지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아 근데 아니, 여자분이 이게... 다로 오셨을 거예요. 아이고,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지. 산부인과고 피임약인데. 아니, 아까 요 질문 때문에 약간 이어가는 내용이다 보니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던 아니, 여자분이겠죠라고. 아니, 남자가 먹는 피임약도 있어. 아, 없죠. 근데 제 말은 팬이라고. 없어요, 나 지금 없어요. 예, 팬이라고. 아, 팬이요. 아, 근데 남자분이 와이프 거라든가 여자분 대신 피임약 받아올 수 있나요, 혹시? 아, 그 대리 처방 안 되잖아요. 아니, 아 그렇지 안 되지. 내가 먹게 돼도 안 되겠구나. 그럼요. 안 되죠. 환자분을 봐야죠. 아, 나 여자 맞다고 우겨도. 에?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네. 자, 과치 왕자 연희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네. 게 있으시면 말이죠. 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지윤님의 예 신청곡이죠. 원더걸스의 소. 자 뜨거운 지상열 화요일 코너 뜨거우면 너무 뜨거워서 주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추왕자 연희공주 홍성우 김지현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매주 주제 하나를 뽑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는데 말이죠. 자 오늘 주제 상황극으로 대응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추왕자 연희공주 레드 음악 주세요. 액션. 진짜 변했어. 아 또 뭐? 내가 뭐 변했는데? 아 몇 년 전만 해도 나만 보면 그냥 좋아서 달려들더니 이제 본체 만체잖아. 내 나이 몇 살인 줄 아나 지금? 50이 넘은 지가 까마득하다 지금. 기운이 없다 벌써. 아유. 어? 다른 집 남자들은 어? 일주일에 세 번씩은 어? 분위기 잡는다는데 어? 나만 외롭지 나만. 뭐? 일주일에 세 번? 야 샤워도 세 번 안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주인장이 무슨 아니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당신이니까 1년에 한 번도 겨우 할까 말까 하지. 다른 남편들은 안 그렇다니까. 와 그럼 니는 어? 그래 좀 비교 좀 고마해라 고마. 비교가 얼마나 상처되는 줄 아나. 그럼 그 남자가 살아라 그러면. 나도 그러고 싶거든.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아유 나 정도 되니까 니랑 사는 거지. 억척스럽지 뚱뚱하지 때리지. 아유 진짜 남이나 비교나 해대지. 아무도 니랑 안 산다. 어? 뭐? 말 다 했어? 꼴랑 1년에 한 번인 주제. 아하 오늘 주제 느낌 좀 필이 오셨죠. 바로 네. 중년입니다. 중년 이제 네. 그 100세 시대 다들 아시죠. 아 중년이라고 하면 지금 뭐 몇 살 정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조금 그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중년이라고 하면 한 30, 40대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네네네. 인생의 중간이니까. 근데 사실 인간 기로 나누면 노년 바로 앞이 중년이잖아요. 그 앞이 장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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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최근에는 50대? 그렇죠. 50대, 네. 60대는 돼야지 약간 그래도 조금은 중년. 근데 네. 50대도 약간 중반 정도 가야지. 네네네. 넘어가야지 약간 그래도 중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렬이 형이 지금 딱 중년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걸 생각해서 말을 한 건데 그래도 또 걸려버렸나요? 아, 작년으로 합시다. 아하. 아, 요즘 같은 가신 방송인데 이거. 아, 상렬이한테 이제 저 턱받이를 해준 거죠. 네. 근데 진짜 예전 50이면은 진짜 위에 지방도 뭐 살도 많이 찌고 맞아요. 위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초가집도 다 날아가고 초가집. 예. 변화가 진짜 많이 생기는데 네. 요즘은 근데 70, 80대 봐도 제가 싸우면 질 것 같은 분들 많이 오신다니까. 청년이에요, 맞아요. 청년이에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노년이라고 예. 하기가 뭐하나. 네, 네.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어이 할아버지 이러기가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 중년이 되면은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저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상렬이 형이 항상 얘기하는 자동차랑 똑같아. 예전에 80 쭉쭉 나가고 100 쭉쭉 나갔는데 밟아도 그 딜레이가 너무 걸리니까. 네. 아하, 지금 여기 이 상황극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그 상담 오는 경우들이 꽤 있나요? 아, 꽤 많죠, 당연히. 당연히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많은 거죠. 아하. 미스매칭이죠. 한 분하고 한 분하고 서로가 안 맞으면 둘 다 하기 싫으면 병원 안 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I want you. 한 분은 예, 싫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한쪽이라도 나타나면 병원에 오는 거죠. 어허. 워낙 흔하게 있습니다. 그럼 와서 뭐라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기능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교감도 안 되는 부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흔하게 맞아요. 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그것도 아니에요. 워낙 매일 보는 케이스 네. 같아요. 진짜. 사실은 젊었을 때는 네네. 그냥 아기를 갖기 위해서. 관계를 그냥 했었다 치면 이제 자녀를 다 출산한 이후에는 딱히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관계를 안 하고 계신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고요. 아, 이건 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젊었을 때도 그닥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남자는 젊었을 땐 잘하다가 왜 이제 와서 변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늘 딱히 생각이 없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역치가 떨어지면서 그냥 하기가 싫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그럼 뭐 갱년기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척 연관이 있죠. 어허.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도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성욕 자체가 감소하게 돼요. 남자는 약간 다르죠. 그런데 보면 남자는 남자들은 뭐 특별히 그 갱년기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분비 이런 게 뚝 떨어지는 경우 30대 까지 20대 말 30대 피크 치고 무조건 떨어져요. 이거는. 아 그래요. 그래서 남자도요. 항상 예. 관리를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하라고 설명하는데 이 성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솔직히 밥 숟갈 덜 힘만 있으면 성욕이 네.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문지방 넘어가면 아니, 관통, 그런 얘기가 괜히 있는 아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면서도 이게 야동 보면서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어디 들어갈 때요? 관뚜껑 들어갈 때. 그 정도인데. 야, 이건 사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예, 상주한테 미안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20대 때는 아무 여자 보면 좋아할 것 같고 30, 40대, 네. 40, 50대 되니까 좀 성에 대해서 무지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패턴에 대해서 약간 권태기가 온 게 많은 거죠. 약간 그런 게 큰 거고 20대 때는 물불 안 가린다 치면 40대, 50대 때는 파트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아, 그쵸. 그러니까 이 파트너만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매일 보던 대상이니까 신 사람이 없으니까 에, 이게 성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좀 무뎌진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과추 왕자가 준비하셨죠? 예. 네. 우리 대한남성학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관계 평균 횟수는 한 달 기준으로 30대가 6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0대는 평균 몇 회일까요? 50대요? 네. 저는 0회요. 아, 예,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0회! 네. 예, 예, 예. 보기가 있어요. 네, 보기 예, 있습니다. 네, 예. 주관식 아닙니다. 네, 예. 1번 4회, 2번 14회. 어허. 아유, 어렵다, 어려워, 진짜. 야, 야, 뭐 힌트 있나요? 야, 이거. 아니, 힌트 뭐. 야, 이거 4회랑 해도 4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에? 자, 힘들어요? 정답하시는 분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좀 이따 뵐게요. 들어볼래 지상열 만나보지 않을래 얼마나 뜨거운데 상상했던 모든 것 그냥 완전 가능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지금부터 들어볼래 지상의 고민들 아낌없이 풀어줄게 하나부터 열까지 후끈해요
뜨거우면 지상렬.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지연 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 왕자 연희 공주. 뜨거우면 지상렬 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집어보는 시간이죠.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고민 클래스. 과추왕자 연희공주 홍성호 김지원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 네. 박땡희님. 지금 휴가 끝내고 귀가하면서 남편이랑 차에서 듣는 중인데 아까 의사 선생님들 사연 듣고 싸우고 있어요. 크크크크. 야. 굉장히 본인들 얘기였었나 봐요. 일단은 예, 만화처럼 이제 상상이 되죠. 네. 예, 어떤 부분인지. 네. 예. 정답이 이거다. 정답이 이거다. 네. 너는 정답에도 못 들어간다. 네. 예, 여러 가지 네. 그 상황이 있겠죠. 네. 네. 예. 지영 공주. 네. 전땡남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36세에 결혼하자마자는 1년에 3번에서 4번, 이듬해에는 1년에 1번에서 2번. 아이 생기고부터는 아예 안 하는데요. 매번 낮이라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는데 이건 남성 호르몬의 문제인가요? 어허, 아까도 뭐 그 호르몬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네. 것들이 그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 사연만으로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맞아요. 이분은 뭐 그 평생 2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심하긴 하네. 그리고 보니까. 30대 중반이면 그렇게까지 네. 성욕이 감퇴될 아, 나이는 절대로. 아니기는 한데 한참 팔팔할 나이죠.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30대에 요 문자를 이제 그 보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너무 그쪽에 관심이 없어도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예. 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아하.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그렇죠.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글자만으로 알 수는 없고 일단 뭐 문진도 해봐야 되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또 어릴 때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성에 대해서 약간 이걸 좀 이게 좀 싫어하고 죄악시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아, 남자분이 안 좋았던 그 경험치가 좀 말하긴 여기서 그렇지만 네. 그런 어. 경험들이 꽤 있어요. 그럼 과추형은 30대 때 어땠어요? 증상이 저는 36살이면 368이죠 아하. 일주일에 복쌤. 18. 일주일에 18번. 뭐 뭔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어이구 거의 개근상이네. 야. 자, 앞에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사회였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효과음이라고 하죠. 효과음도 창피한 거로 넣었어요. 보통 빠바방 뭐 이런 예, 건데. 예예예. 예, 예. 네. 자, 492번님이 예. 1번 사회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오픈해서 당당하게 알려주는 이 코너 기가 쫑긋 완전 집중하게 되네요. 뜻상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히려 이렇게 화끈하게 제가 네.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환기를 안 하면 집안이고 사람 몸이고 썩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기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또 정땡해님은 아까 14번 2번에 있었던 14번 하다가는 관에 들어갈 수도 들어갈 수도 되네요. 들어갈 수도 급하셨네 이거. 야. 다른 데 들어간다. 근데 요 정미님이 네. 남편한테 되게 그 네. 불만이 있나 본데. 아. 예. 아니 문자를 아주 그 재밌게 맹길었어요. 네. 육개장 멘트를 보냈어요. 뻘거운 거. 아. 예. 저희가 조문 뜨거운 예. 거. 네. 조문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말이죠. 네. 네네. 야 여러 가지 그 집안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문득 그 띠용 상렬이가 그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 그 릴레이션 이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부부가 있어 부부가 있는데 우리 남녀 사이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가지고 할 때 야야야 그 과추야 너가 그 재수씨한테 잘못했지 말이야 인마 이런 거 개입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입하는 네. 게는 말이 안 되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우리 그 만약에 부부다 근데
횟수를 가지고 부부끼리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성관계에 대해서 잘 안 해요 은근히. 그래서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말을 안 하거든요. 뭐 몇 해가 좋더라 어떤 게 좋더라는 얘기를 의외로 안 해요. 보면. 그럼 부부끼리 얘기를 해야 되죠. 더 많이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안 한다. 오히려 저 소통을 해라. 소통을 해야죠. 네네. 남이 나설 일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꺾어서 얘기하면 숙제를 몇 번 해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꼭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횟수 그 숙제가 그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면 둘이가 엄청 만족해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고 서로 이제 대화가 없는 과정에서 뭐 숫자가 안 맞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멀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근데 부부 둘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횟수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퀄리티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 퀄리티요? 네. 그렇죠. 이게 빨리 그냥 그것도 딱딱하고 딱 자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딱딱하고 딱딱을 좋아하시는 딱딱 자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 횟수를 많이 할수록 상대에 대한 어떤 애정도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더 많이 건드려줘야 나를 더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받아들이는 입장 계속 노크를 해줘야지. 아, 이 사람이 계속 저 관심이 있구나. 네, 그리고 흥분을 잘하시는 분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나고 빨리 자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 얘기 아니죠, 근데. 에? 본인 얘기 아니죠. 전 다 중요해요. 전 다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왜냐면 우리가 평생 살 사람인데 네, 네. 빨리 저 인지를 네, 네. 하고 캐치를 맞아요. 하는 것이. 예, 예의고 법도죠. 신혼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 이게 묵으면 안 돼. 뭐든지. 맞아요. 그 비뇨의학과에서 중년의 이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그 시술이나 뭐 수술. 아까 그 말씀해 주셨지만 뭐 형제들 얘기했지만. 그죠. 확대죠. 왜 확대가 필요하냐면. 네네. 그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다 보면 약간 또 질근육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게 속궁합이 안 맞아져요 보면. 그래서 그걸 강제로 맞춰줘야 돼 남자 중년이 되면. 아 오히려 강제로. 남자 쪽에서 이제 줄이든가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네네. 남자가 늘리기가 좀 편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줄이기도 편하지만 남자도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 사이즈가 약간씩 줄어든단 말이에요. 키도 저희가 줄듯이 안 쓰다 보면 풀 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준단 말이에요. 그런 네네.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사이즈에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면. 저는 근데 예, 말씀하세요. 사이즈가 아니고 강직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강직도 그러니까 그렇죠. 강직도 줄면서 사이즈가 줄잖아요. 그래서 강직도 그래서 때문에 약간 사이즈가 줄다. 저 잠깐 네. 저 핸드는 들지 마시고요. 아니 옷을 만졌습니다. 저 수갑을 채워 놓을까? 예. 이죠. 예. 복권을 가까이 이렇게. 예. 코리아나 이후로는 헨인헨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럼 우리 저 과추 형도 얘기를 했지만 산부인과 이쪽에서도 그 네. 중년 여성분들 뭐 시술 수술 굉장히 산부인과는 연령에 따라서 하는 시술이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남자는 딱 크기 거의 하나일 것 그렇죠. 같은데 제 생각에. 네. 근데 여성들은 좀 젊을 때는 탄력이나 더 좁히고 싶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만 이후에는 분만 전 상태로 좀 돌아가고 싶어하고 폐경 이후에는 굉장히 건조해지니까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술의 종류가 좀 달라지고 다양해지는데 좀 좁히고 싶어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우리 연희 공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저는 뭐 아직 뭐 장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이 그 출산 후 이 산후 우울증이 엄청 심하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내 몸이 네. 예전 같지 않은데 맞아요. 예. 신체적 막 배도 나고 그러면서 네,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면 자존감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죠. 시술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산부인과를 가고 우리 남성 쪽 예, 비뇨기과 가는 것들이 네. 이제 창피한 것이 아니시죠. 아니죠. 네네. 아, 그럼요. 네네. 자 계속해서 예, 중년에 관한 예, 다음 사연 가봐야 되는데 자 익명을 요구하신 K님의 사연입니다. 저희는 4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으악! 아, 또 빠졌어. 와, 내 머리카락 다 빠지고 있어. 와, 신이시여. 나한테 왜 이랍니까, 진짜. 와.
매일 아침 빠진 머리카락을 들고 절규하는 우리 남편. 40대에 들어서면서 심해지긴 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 머리 봐봐. 내 머리 봐봐. 와 삐치쁘게. 어제보다 더 심하지? 맞지 맞지? 글쎄 어제랑 똑같은데. 아 좀 그러지 말고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좀 잘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심하잖아. 여기 여기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아 그 사이 또 빠졌어. 아. 아직 민머리 수준은 아니긴 한데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다 남편 선배가 병원을 하나 알게 됐는데 와 그 선배가 그 병원에서 약 받아먹고 머리카락이 엄청 나왔대. 완전 해춘했대. 해춘. 와 당장 그 병원 가봐야 되는데 내가 좀에 바쁘잖아. 네가 좀 가가지고 상담 좀 받고 약 좀 받아 와봐라. 응? 남편 부탁을 받고 제가 상담을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약은 전립선 약이고 모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작용은 없냐고 물었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정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보 그 약 꼭 먹어야겠어? 당연하지. 머리카락 난다는데 먹어야지. 근데 정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데? 뭐? 리얼리? 진짜? 머리카락이야 정력이야. 아... 몇 날 며칠째 고민 중입니다. 저희 부부관계가 아직은 핑크빛인데 이 약을 복용해서 남편의 머리카락을 택해야 할지 아니면 머리카락은 나중으로 미루고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하다. 예예. 사연 보내주신 일단 K님께 천연 탈모 샴푸 저희가 기프트 챙겨드리겠습니다. 와 형님, 좋네요 진짜. 링크 관리 잘하세요. 와. 예. 아니 근데 이 모발에 도움이 되는 약 이게 진짜 뭐 정력과 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냐면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형님들한테 야 그게 그쪽 관련해서 먹으면은 그쪽이 또 약해져요 하반신이 이런 하반신.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예. 머리 빠지게 하는 것도 남성 호르몬 중에서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정력도 걔가 담당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5% 정도로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까지는 약간 성욕 떨어지고요. 20%요? 예, 남성의 네. 힘도 떨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약간 좀 이게 자기 정액의 양도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많이 안 좋아져. 그런 게 20%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나중에 우리 몸은 적응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6개월 정도 지나면 적응을 또 많이 하고요. 어허. 나중에 또 혹시 약을 끊으면 또 그 기능은 돌아올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월이다. 네.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게 이 예. 부분 아직 핑크빛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극복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주변에 복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뭘 하세요? 별로 대세의 지장은 없더라 다행히. 아하. 네, 그렇게 대부분은 말씀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이분은 또 부부잖아요. 부부 예, 예. 부부이기 때문에 그 약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총각이면 네. 여기가 너무 없으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여자분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거 과추를 포기하고 머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100%에 100% 거의 일단 만나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부부기 때문에 네. 그 약간 그 일부분의 부작용 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얘기하는 뭐 최대치가 20%니까 네. 그렇잖아요. 보통 예. 저도 5%라고 들어서 알고 그 있긴 한데. 회사에서 하는데 보통 한 20, 임상 필드에서 보면 한 20%까지 올라가요, 물론. 예, 예. 그리고 부부니까 일단 시도하였다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좀 부부관계가 소홀해. 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트라이 해봐라. 네. 예, 예. 자, 예, 문자가 예, 당도했습니다. 네, 유땡태님 네. 머리카락이냐 꽈추냐. 아유 어렵죠 당연히. 이분이 약 드시고 계시나 보네. 지현님이요. 네, 3354님입니다. 근데 정력 좋다라는 게 오래 말하는 건가요? 아님 많이? 아님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야 이거 진짜 뭐 정력이 좋다 이러면 뭐 타임도 있고 시간이 맞네.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카운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교과서에 정력이라는 해서 딱 이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허. 항상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어떠한 이게 예쁜 관계를 할 때 바로 준비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게 정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맞는, 아름다운 맞는 사람. 말이네. 네. 예.
빨리 시작하고 네. 충분한 어허.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잘 끝나고 이게 네.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가드너네. 네. 그렇죠? 저는 이쁘게 정원 관리 해주고 네. 너는 맞아요. 여기서 이쁘게 뛰어놀아라. 네. 어허. 예. 조오수님이 예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야 이것도 진짜 우리 네. 저 밍크 없는 형님들한테는 예. 조금 좀 예 송구스러우나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정력이 강하다. 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일단은. 그 맞는 말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남성 호르몬 때문에 머리가 빠지니까 남성 호르몬이 워낙 많으니까 빠졌으니까 오 여긴 되게 세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제일 많으면 우리나라 20대 10대는 다 대머리여야 되죠. 호르몬이 아, 제일 많을 때니까. 아, 안 맞는구나. 안 맞죠. 그리고 오오. 이 속설이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미국 영화 보면 이게 좀 근육질에 아 백인들 보면 에. 다 빡빡이 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옛날에 그 다이아드 그 주인공도 보면 머리 있는데 막 비행기 아하.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아, 그런 위로시오. 이미지에서 아하. 호르몬이 첨가되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아 그렇게 따지면 뭐 문어랑 뭐 낙지는 뭐 정력 엄청 좋게? 아, 어? 죽은 소도 살리지 않습니까? 낙지 먹으면. 어? 아, 이러면 어떻게 얘기가 꼬이냐. 죽은 소도 살린다 그러니까. 아니, 죽은 소는 죽은 거예요. 뭐, 아, 낙지 100마리 네. 먹어야 죽은 거예요. 걔는. 혼란스럽네. 네. 혼란스러워. 아, 근데 갑자기 네네. 이 사연을 보다 생각이 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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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핑크빛 부부여가지고 예. 임신부는 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뭐 만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좋은 민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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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예. 그 태아 생식기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네네. 임신부는 먹으면 안 되고 집에도 약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하, 그거는 위험하죠. 조심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예. 네. 예, 예. 아 좋은 정보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영어 듣습니다. Hey, come on. 네. 신화. 자 뜨거우면 지상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꽈추 왕자 연희공주로 도착한 예 문자 좀 예 저희가 예 문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지연님한테 네. 예 문자 도착이 됐습니다. 네네. 네, 0482님이시고요. 30대 초반인데 산부인과 진료 보러 가는 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얼마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어. 주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특히 암 검사. 자궁 경부암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는 난소암이나 네네. 자궁암 어허. 이런 어허. 거를 일찍 조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있는 암들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가셔야 되는데요. 환부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치부가 아니고 환부라는 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우리 저 꽈추 형한테 또 왔죠. 네네. 네. 이 땡땡님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아서 볼일을 보면 전립선이나 정력에 좋지 않다. 꽈추 형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저도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근거도 없는 소리죠 이게.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큰 거 볼 때 두 개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큰 거 보면 두 개 동시에 나오잖아요. 아 남자들이요? 예. 아 그렇죠. 그럼 예, 그때는 앉아서 예. 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논리대로 하면 서가지고 네네. 딱 참고 보고 소변을 보고. 앉아가지고 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하.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으흠.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 뭐 앉아서 봤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전립선에 뭐 저 동아줄에 타격 받았어요 이런 형님들 그렇죠.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냥 야 그럼 뭐 남자가 그거 앉아서 그렇게 저 뭐 볼일 보면 되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약간 예.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예. 자 지현 씨. 양땡땡님 결혼 4년 차이고 남자입니다. 성욕은 있는데 합궁을 하면 소중이가 약간 개불처럼 소프트하게 변해요. 헬스 20년 했는데 체력이랑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약을 먹어야 할까요? 꽈추형 도와주세요. 아니 사연은 원장님이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근데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네. 헬스하면서 약 여러 가지 보충제 먹는 게 아하. 약간 또 이런 호르몬 쪽이면 약간 조금 이게 또
이 또 남성의 힘을 약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어허. 이렇게 봤을 때 자세히 모르는데 또 다른 또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 꽈추한 그 꽈추 형한테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헬스를 20년 했다 그러는데 네네. 모든 헬스인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이거 헬스를 떠나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마른 장작이 뭐 오래 탄다. 네네네. 이런 근거는 뭘까요? 근데 그게 딱 두 가지 같아 보면 네.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 쓰잖아요 보면. 네네. 자기 게 크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아. 작으니까 맵다라고도 해야 돼. 하하. 이게 동물의 세계랑 똑같네. 그냥 상렬이 형이 항상 얘기하는 라이언 킹들은 내일 아침만 이렇게 한번 훑으면 그냥 누가 오질 않아. 네. 톰슨 가재라고 맨날 도망다녀. 다가닥 다가닥 매일 울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정말 여유가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해. 어, 맵냐? 나 신공가 관심이 없어. 내가 워낙 아, 좋으면. 그럼 마른 장자. 마른 장자 마찬가지. 마른 말랐다는 소리도 남자는 원래 체격도 좀 있고 근육질이고 좀 큰 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근데 좀 삐쩍 마르고 저도 말랐지만 그런 이미지는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야, 그러기 위해서 그래, 내가 더 오래 가고 더 좋아. 그런 논리로 하는 게 맞는 그런 논리죠. 저는 마른 장작에 대해서는 약간 지방이 없고 근육이 네네. 조금 더 있는 체형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른 개념이 근육질이래가 말 근육 말고 그 말고 그러니까 아니 마른 거는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 적잖아요. 아니 마른 장작 만나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스키니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허, 제가 스키니합니다 제가. 아이고 어디 가요? 야 여기 여기는 뭐 마른 장작이 아니고 그냥 거의 엑스레이인데 뭐 뼈만 남았네. 광고요. 자, 뜨거운 면지상열. 야, 토요일에서 이제 화요일로 저희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꽈초 왕자 연희 공주요. 뭐 어땠어요 오늘? 예, 생 라이브, 예, 자연산. 네,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가공된 것보다 날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라이브 좋았습니다. 이제. 아, 누가 안 됐는지 제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아, 오늘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았어요. 예, 연희 공주는 어땠어요? 아, 예. 저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가 처음이어가지고 네네. 살짝 긴장했었는데 어허.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좀 워밍업. 였고 다음에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뭐 저 화장이 쓱 보니까 붙이란 게 강남 화장이네. 아, 괜찮았어요. 맞죠? 예예. 예. 네, 원장님이 돈 좀 썼네요 이제. 네. 셀프예요. 네. 서보경님이 보내주셨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이런 시간 정말 원했습니다. 아, 화끈하고 정확한 방송 게다가 재미까지 최고네요. 뜨영 감사합니다. 아, 예. 힘이 되네요 이제 이런 글자. 네, 최고입니다. 네네. 네. 우리 저 과주영 예 네. 연희 공주.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뜨거운 면지상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화요일 게시판 사연 질문 저희한테 많이 남겨주십시오. 뜨거운 예 소식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뜨거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에러.